네, 안녕하세요. 시흥시청 정책상담 유황준입니다. 네, 바쁘신데 죄송합니다. 제가 시흥시에 할 말이 좀 있는데요.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? 다름이 아니고 제가 시청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했는데 어떤 때는 뭐 A과에 연락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C과에 방문하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. 바쁘실 텐데 너무 죄송한데요. 저도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. 많이 불편하셨겠네요.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 연결하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혹시 무슨 문제라도...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서 행정처분 공문 받았는데 여러 부서를 다니고 상담해봐도 해결은 뭐 안 되고 뭐 이래저래 너무 답답하다 이겁니다. 그러셨군요. 근데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요, 시청에 방문해서 업무를 보는데 관련 부서랑 협의도 잘 안 되고 또 관련 법 해석에 있어가지고 담당자랑 제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.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반영하지 못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? 무조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신중한 검토를 좀 해보고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, 제 말은. 많이 답답하셨겠어요.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호민관실 안내해드릴까요? 뭐 시민 호민 뭐라고요? 네, 각 시군구에 있는 옴부즈만을 시흥시에서는 호민관이라고 하는데요. 시민들이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을 겪으셨을 때 고충 민원을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. 이렇게 행정 문제상 답답한 일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. 오케이.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. 그런데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무조건 바로 해결해줄 수 있다,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? 물론 100%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민호민관에서는 최대한 시흥시와 민원인,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중재를 하고 상호 조정하기도 합니다. 그럼 이거 뭐 혹시 뭐 제가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? No? 선생님, 이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, 행정심판을 대신해서 시민호민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선생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. 선생님께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해결하시는 문제랑 다릅니다. 오케이, 알았어요. 그럼 이 문제를 뭐 다시 한번 시민의 편에서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만약 이 문제가 선생님한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호민관이 해당과에 시정 권고도 하고요. 또 의견 표명을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부당하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실 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제 좀 말이 통하네.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.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오케이, 알겠어.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. 선생님,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고 시민 호민관실로 가셔야 되는데요. 선생님!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고요? 부당하고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시 시민 호민관실로 방문해주세요!